예, 반갑습니다. 최승국입니다. 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두 가지 현안에 대한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와 경제를 파탄시키고 우리가 오랫동안 노력 끝에 만들어온 민주주의를 짓밟은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에 퇴출시켜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모두 뜻을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기후위기가 나날이 심각해져가고 있고 지금은 인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모든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똘똘 뭉쳐서 보다 빠르고 보다 많은 재생에너지를 확산시켜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이제 막 싹이 트기 시작한 재생에너지 시장을 짓밟고 시대착오적인 원자력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보다 분명한 대한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조국혁신당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시민운동가로서 또한 정책 전문가로서 현장을 다니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조국혁신당이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한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 작은 힘이나마 버티겠습니다. 고맙습니다.